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6월에 미국의 물가는 쇼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정점에 대한 기대감인가요?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9.1% 소비자 물가가 6월이 거의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는데요. 네. 말씀하셨듯이 뭐 물가는 조금 정점 부근에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월에서 9월에 발표되는 7월과 8월 물가죠. 네. 한 달 뒤에 발표되니까 8, 9월에 발표되는 물가는 뭐 상당히 낮아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요. 네. 그래서 뭐 가령 뭐 미국 소비자 물가가 9.1% 찍었는데 일단은 뭐 그 7월 물가는 한 8% 중후반 뭐 네. 8.7이라든지 원래 6월 네. 그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예상치는 컨센서스가 8.8 정도였던가요? 네, 계속 올라갔었죠. 네, 네. 뭐 9% 근처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에너지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미국의 이제 소매 휘발유 판매 가격이 소비자 물가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6월 중순을 고점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6달러 갤런당. 그래서 5달러 넘던 유가가 소비자 유가가 그렇게 떨어졌고요. 국제 유가도 지금 뭐 6월 초순의 정점에 비해서는 그때 120달러였거든요. 네. 지금 97달러니까 많이 늘었네요. 네, 한 20%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다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8, 9월에 발표되는 7, 8월 물가는 상당히 조금 차분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절대 레벨은 높지만요. 네. 일단 그렇게 말씀대로라면 일단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시간 대학이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5년에서 10년 후에 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전망한 게 원래 이제 6월 중순에 통화정책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3.3%를 보고 굉장히 그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네. 요인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3.3%가 3.1%로 지난달 수치는 수정됐고 네. 이번에 나온 7월 기대 5년에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대 후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네, 2.8%로 네.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을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들이 조금 물가지수 기대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곡물들은 좀 제외하고인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뭐 한 달 사이에 한 20% 떨어졌고요. 뭐 그리고 뭐 금속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금속. 네, 구리가 가장 중요한데 20% 이상 떨어졌고 예. 니켈과 알루미늄 합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좀 무관한 목재라든지 뭐 이런 기타 원자재도 상당 부분 뭐 한 50% 정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장은 소비자 물가에 이제 영향을 뭐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 조금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전 세계 수요 둔화, 수요 파괴가 지금 원자재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를 보면은 세계 각국의 주요국들이 통화정책회의를 잇따라서 열고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이 통화 긴축의 기조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네, 우리 한국은행도 뭐 사상 초유의 빅스텝을 밟았는데요. 네. 뭐 신흥국에서는 최근에 뭐 필리핀 같은 경우가 75BP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가 통화정책 지난주에 미국이 회의하는 날이었습니다. 네. 회의하는 날 100BP를 올렸습니다. 네. 네. 빅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를 넘어서 원빅을 올렸고요. 그리고 뭐 지금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집값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빅스텝을 지난주에 밟았고요. 네. 그래서 선진국, 신흥국 할 거 없이 지금 상당히 금리 인상 보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통화 긴축을 각국들이 이제 강화하고 있는 그런 기조인데 달러 초강세도 변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1,320원 정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 달러 초강세 언제쯤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이번 주가 좀 고비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주 목요일 날 네. 21일 날 22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 통화정책 회의에서 뭐 유로존의 이제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조금 할 거고요. 네. 그리고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 대한 경제 전망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유로존이 ECB가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인지에 대한 스케줄에 좀 그 주목을 해야 되겠는데요. 아마도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100BP 심지어는 뭐 175BP 인상을 지금 그 할 것이다. 네. 유로존도 네. 결국에는 뭐 물가가 치솟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어쨌든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2일 금요일이 이제 조금 그 지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죠. 가즈프롬이 지금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이제 그 보수로 네. 지금 공급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22일 날 이제 다시 뭐 재개 여부가 결정되나 보죠. 네, 노드 스트림 1이라고 네. 지금 러시아에서 독일을 거쳐서 서유럽으로 가는 그러한 주요 가스관인데요. 천연가스죠. 이게 이제 공급이 재개되느냐. 러시아가 이제 목리를 부리고 이래저래 이제 이 천연가스를 자원무기화 삼아서 네. 좀 동절기까지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일단은 뭐 공급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따라서 유로화가 조금 운명이 결정되는. 네. 만약에 뭐 조금 잘 안 풀린다면 좀 나쁜 뉴스가 나온다면 유로화가 다시 또 하락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렇다면 달러가 또 초강세로 가고 네. 또 여러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원화를 비롯한 국제 통화가 상당히 약세로 갈 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뭐 현재 상황에서는 달러화가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사실 뭐 단기적인 에너지 문제만 국한돼서 환율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미국이 그래도 경기 침체 기간에 상대적으로는 경기가 좋고 네. 또 자원도 자급자족을 하는 나라고 그다음에 통화정책도 다른 나라보다는 긴축 스텝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21일과 22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대와 우려가 공존을 하고 있는 증시 같습니다. 필요한 전략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물가가 좀 살짝 그 기술적으로 진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7, 8월 장세는 조금 그래도 주식시장이 숨쉴 공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 네. 기술적 반등이 좀 소폭이라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물가가 높고 경기 침체가 내년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그 랠리는 주식시장에서 랠리는 좀 단기적이고 조금 짧게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계속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되 조금 싼 주식 위주, 그다음에 부채가 없는 주식 위주 또 우량한 주식 위주, 또 실적이 좀 잘 찍히는 종목 위주로 여전히 조금 보수적인 전략을 계속 견제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낙폭과대 실적조 이렇게 정리를 해보셨겠네요. 네. 그리고 일단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이 반등이 이렇게 길게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